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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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안녕! 뭐하고 셀카를 찍고 있어? 여기가 어디죠? 전주를 빼먹으면 어떡해. 여기가 어디죠? 우와, 수영아. 되게 멋있다. 근데 나 여기 정말 와보고 싶었어. 한옥마을 정말 와보고 싶었어? 너도 한옥마을이 와보고 싶었어. 확실해? 어. 근데 왜 코를 쳤어? 아, 그게 간지러워서. 경복궁도 경복궁인데 여기 한복 짱이구나. 신기해. 다 입고 다닌다. 어. 야! 어? 아, 뭐야, 그게! 야, 잘 어울린다! 아, 어! 어, 야, 멋쟁이, 멋쟁인데? 어, 야, 멋있어, 멋있어. 야, 금명아, 너도 서봐.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어디 먼저 해? 남자애. 교복이 있어? 응. 교복 입고 싶어? 근데 뭐 먹고 입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까? 아, 그래, 뭐, 일단 뭐 먹자. 전주는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지 않나? 엄청 유명하대. 어. 아무 데나 가면 다 맛있겠지? 전주에 왔으니까 비빔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비빔밥! 밥을 안 먹었더니 어. 기운이 없다.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야, 이게 난 육회 비빔밥. 선생님 거는 그냥 비빔밥. 어, 어디서 배우면서 젓가락으로 비벼야 되는데. 그럼, 그럼, 젓가락으로. 그렇지. 아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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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갔다, 갔다. 뜨거워. 아, 아, 뜨거워서. 나도 비벼볼까? 비벼서. 구워갖고 입맛이 어떻게. 응. 고추 한 냄새 자꾸 나와. 참기름이 들어갔나 보다. 이런 거는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뜨는 거는 제일 맛있어. 그래? 맛있게 먹었어? 난 맛있게 먹었는데. 야야야 교복 입을래? 교복? 응. 교복 아까 그거? 아직 부끄러운데. 부끄러워? 아니 몰라. 아니 몰래?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 아 헷갈린다. 여기 어디 어딘지 잘 모르겠어. 나도 헷갈리는 게 길이 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나도 모르겠어. 이거 봐 이거 봐. 명동에는 명동 성당이 있다면 전주에는 전동 성당이 있지. 그럼 막 전등이 느껴지나?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배꼽 너 도망간 건데 잡았어. 아, 이거 배꼽이야. 내 배꼽. 전등이 야, 저거 목 여기 있지. 진짜. 자기가 입고 싶다며. 아니, 아까는 입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입자, 입자, 입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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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있니? 언니 지금 어디서 놀았어? 아저씨! 안녕! 아저씨 회수권 돼요? 어? 무슨 소리예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아저씨는 저는요 네. 모범생이에요. 네?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에요? 안경 12점. 성적표 좀 갖고 와볼래요? 모범생이랑은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열심히는 하지만 성적은 잘 안 나와. 좀 불량이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모범생이야. 모범생 맞으세요? 그럼. 토큰 있니? 아... 우리 버스 타고 어디쯤 갈래? 10년 전에 간식이 고등학생이었어. 나는 그래도 9년만 거슬러 가면 고등학생이었지. 아. 자기는 두 자리, 나나 한 자리. 이게 바로 세대 차이. 아 진짜. 내가 어. 13년 전에 명도에 갔거든? 친구들이랑 교복 입고. 우리 학교 교복이 좀 특이해. 기 언니고?
그거 좀 특이해. 그거 입고 신발 가게 갔는데 신발 가게 언니가 어디 초등학교 옷이 예뻐? 이랬어. 고등학생인데요? 이때 뭐래? 모르겠어. 그래갖고 자기가 스타킹에도 나왔지. 아, 흘렸지 마. 흑역사야. 아직도 밤마다 이불 걷었죠.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네. 없는데. 네.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아. 아, 싫어요. 아, 싫고 싶어. 됐어, 됐어. 딴 데 가서 이제. 아저씨! 경찰관. 이리 오세요. 음주단속 있겠습니다. 음주단속 안 맞았어요! 흑질 알콩 농도가, 초과되셨습니다. 잡아라!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찾아볼게. 오! 오! 야, 산 찍어줄게. 야, 마차에 탄 소영이. 아저씨! 네? 성남 가요? 네, 가요, 사실. 얼마예요? 토큰 내면 돼요, 여기. 몇 개 돼요? 하나. 진짜 잘 어울려. 삐. 소영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왜?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와? 왜 재미없었고, 집에 가? 아, 진짜!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커플링 아니니? 이거는. 네. 아, 네네. 부산에서 뽑기에서 뽑은 건데요? 그래서 좀 좋아 보이는구나. 아,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너 우산 없니? 그럼 나랑 같이 쓰고 갈래? 전화 왔다. 전화 왔어, 잠깐만. 이 골목길의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보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잘 나왔어? 마음에 들어? 괜찮잖아? 아, 뭐야? 뭐 반응 왜 그래? 오늘은 좀 착한 청순한 학생인 것 같았어. 기대? 응. 수줍은 여학생. 아이고 수줍어라. 수줍은 댄스. 이제 아쉽지만 교복 빠이빠이 하자. 좀 아쉽다. 아, 혜수야. 그것도 귀엽다. 이거 애기들이 입는 옷 같아. 아니야. 이거 베넷 티셔츠. 아니야? 여기 길거리에 있는 거 먹어봐야 된다 그랬어. 길거리 있는 거? 먹어보자. 무슨 막 치즈 닭꼬치 이런 거 많이 파는데. 맛있으니까 많이 파겠지. 침을 막 흘리고 있다, 야. 우와. 정신차려, 넋이 나갔어.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오, 맛있어? 매워? 이거지. 맛있어? 맛있어? 맛도 있더라. 맛있어. 맛있지. 오, 야, 불맛이 막 난다. 맛있다. 치즈랑 고소하네. 야, 근데 여기 한옥마을이 참 전부 다 이렇게 기와지붕으로 돼 있어서 아름답네. 다 이렇게 기와지붕으로 돼 있네, 이 동네가. 우와, 멋있다, 한옥마을. 밥집이네. 어? 밥집이야? 밥집이잖아. 아, 근데 멋있어.
야, 어땠어 오늘? 오늘 한옥 마을에 처음 와보니까 내가 한옥이 많아서 한옥하지. 아, 왜 나 따라해? 자꾸만 날 따라해. 그리고 교복을 입으니까 난 교복 거북했어. 교복을 입었더니 옛날 했어. 어땠어? 내가 하려던 말 자기가 다 뺏어갔잖아 지금. 그럼 할 말이 없어? 기와기와했어. 기와기와해. 아, 센스 없어. 기야 괜찮아. 아, 완전 센스 없어. 기와기와했대. 오늘은 한옥마을에 갔다 왔어요. 소영이랑 오늘은 교복도 입었지. 기와지. 너무나 예뻐서 기분이 좋아. 기와기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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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전주해. 마을에 오니 기와기와 기와기와해. 기와기와해. 전주전주해. 마을에 오니 기와기와.